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페우스 카페 매니저, 모르모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제 네이버 루페우스 카페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저녁 스피드 경매, 이제 오늘도 이제 올라올 표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서두를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표본들에 대해서 이제 좀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표본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항상 이 저리 변체가 있는 표본들은 꼭 이렇게 또 확인을 해야 되죠. 이 마다가스카르에 산출되는 우리 라브라도르 화이트 캐보샹. 그 다음에 요번에 보니까 그이 미니미, 이제 미니언 사이즈여가지고 제가 이제 뭐 미니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작지만 변체가 또 뚜렷하게 보이는 요 이제 나미비아산 피터사이트 캐보샹, 이렇게 작은 사이즈지만 아주 아름다운 나미비아산 피터 사이트 3점, 이렇게 연속으로 또 이렇게 배치를 또 오늘 경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마커 사이트, 황철석 입안의 마커 사이트랑 뭐 픽처 자스퍼, 그다음에 그 이제 세라피 나이트를 또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이제 두께감도 있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변체라고도 이제 이것도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형상, 이제 형태들이 좀 관찰되고 있는 이제 세라핀 나이트 캐보션도 이렇게 한점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서랍 총화석. 이제 저희 이번에 새로 이제 저희 쇼핑몰에서 새롭게 이제 좀 런칭을 하게 된 소형 사이즈의 아기 팝업 사면 총화석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중에서 좀큰 사이즈 때 표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글로비댄스 이파수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 자수정도,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사진에서 봤을 때 확실히 더좀 확실히 좀 와닿는 표본이었어요. 이따가 한번 사진으로 요 베라크루 자수정 군집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레바논이나 리비아였나 그렇습니다. 아마 레바논일 거예요. 레바논에서 선출되는 이렇게 풀그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막지형의 번개 같은 게 이제 땅바닥에 지면에 내리꽂힐 때그 굉장히 높잖아요. 아무래도 번개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열이 순간적으로 지면에 가해지게 되면서, 그 번개 형태대로 그 순간적으로 모래가 녹아서 유리가 되는 이 천연유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번개가 형상화돼서 고체화된 그런 형태라고도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에서 나오는 산호화석인데요. 산호화석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줄기 기둥이 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산호랑 굉장히 더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이 산호화석, 이런 식으로 이제 판상 산호까지는 아니고, 요거를 참,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화석은 산출이 지금 많이 되는데, 이 나라가 좀,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화석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자국 내 화석에 대한 연구들이 솔직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뭐 그것도 물론 뭐 한 3, 4년 됐지만요, 그 모로코 출신의 그 이제 고생물 학자가 자국 내 이제 자기네 나라의 이제 그 화석을 이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솔직히 그 외에는 솔직히 이 모로코 지역의 화석의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솔직히 연구가 되지가 않았어요. 나오는 그 명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표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새로 이제 수입이 된 표본이죠.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성캄브리아기의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도 하는, 아니면 또 이제 뭐 벤디안 동물군이라도 이제 저희가 불리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동물, 환영 동물 중에 하나죠. 이제 뭐 자포 동물로도 이제 그 해파리 같은 자포 동물 이제 뭐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뭐 나미네아라고 하는 동물의 화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아주 아주 단순한 그 구조 형태와 형태의 이제 그런 오늘날의 해파리 같은 그런 형태를 지닌 동물의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둥글둥글한 부분이 이제 해당 동물의 이제 몸체 화석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아, 또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표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요 레바논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헤켈 지역 인근에서 산출되는 백악기 시대 해성층, 바다에서 형성된 층에서 이렇게 산출되는 우리 카르포페나우스 새 화석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검은색에, 여기 보면 또 희한한 또 무늬 같은 게 검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 화석의 그 바닷속 주변에 이제 퇴적물 사이에 있던 산화 망가니즘 성분들이 이새 화석에 이제 그 화석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제 산화 망간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 이제 결정체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그뭐 덴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모조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덴드라이트 이제 형태가 사나망간에 이제 침전과 아니 그 결정의 성장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또 자라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표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트윈형으로 자라난 베라크루즈 자수정이랑요. 요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라크루즈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자수정 끼가 살짝 도는 이제 백수정인데요. 굉장히 그 버블 움직이는 게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는 우리 천연 백수정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백수정의 버블은 뭐 중국에서 하도 많이 저렴하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뭐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산지별로 좀 강물 같은 경우에는 산지별로 또 굉장히 가격대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얘는 이제 베라크루즈에서 나오는 또 종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가에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에나헤드로 쿼츠 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셔더카이트도 오랜만에 아주 뭐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진한 푸른 색상이 잘 관찰되는 표본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버블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전형적인 그 베라크루즈 지역에 산출되는 이 자수정, 에나헤드로 자수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만 좀 버블 움직임이 좀 미세한 편이어서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버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하얀색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움직이는 영상을 좀 촬영을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뭐가 숨어있을까? 아, 삼해충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사우루스 이빨도 이제 화석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나무가 수분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깨지는 것 마냥 이 표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크랙이 가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형 사이즈의 모사우루스 이빨 한 점도 소개를 또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마다가스카에 선출되는 초록색 그린 플로라이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출되는 이제 아주 다면체 결정 형태를 이렇게 군집으로 가지고 있는 초록색의 형석 클러스터도 이렇게 또한 점을 소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도파 요건 이제 한 세트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보자 페타로화이트랑 공작석이랑 그다음에 우리 피럴사이트까지 이렇게 세 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주 인기가 가장 높은 요 원석 캐보션 이렇게 세종 세트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또 캐나다의 에멀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제 일정 각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색상을 또 관찰을 하게 되는 표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적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한 컬러로 관찰되는 거를 또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게르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진한 이제 게르로 자수정 표본도 이렇게 또한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위스에서 나오는 스위스 알프스 진역에서 나오는 알파인 쿼츠 타입 중에서도 이제 연수정 스모키 쿼츠 타입에 속하는 이제 표본인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결정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쌍정 결정형 이제 우리 흔히들 이제 터미네이티드 이제 both terminated 뭐 이렇게 뭐 double terminat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이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 이렇게 또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도 이제 이 표면이 쌍정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부분이 이제 모양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자라있던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렇게 또 자라는 형태, 이렇게 모함을 이쪽에 붙이고 이렇게 자라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이게 또 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뒷면을 한번더 뒤집혔나 봐요. 뒤집힌 면에 또 이제 결정 형태가 자라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야 이것도 좀 사진으로 좀 찍어야 확실히 좀 분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쪽 면에도 결정이 깨진 이후에 다시 성장을 한뭐 이제 일부 이제 뭐 힐링 쿼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수정 결정 형태가 뒷면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는 표본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이제 길이의 표본을 아마 이제 스위스 쿼츠 중에서 이제 좀 알아보시게 되신다면 굉장히 또한이 정도면 한 8만원에서 12만원 아마 그 정도 사이대에서 아마 거래가 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또 양쪽에 이렇게 또 결정각이 발달이 된 이제 또 더블 터미네이티드 쿼츠이기 때문에 또그 훨씬 더 다른 같은 동종 크기 때 스위스 쿼츠보다 훨씬 더 가격대가 좀 높은 특징이 또 있고요. 자, 이편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롬비아에 산출되는 우리 램브리안 쿼츠 이런 식으로 이제 뾰족한 여러 개 다중 포인트로 이루어진 표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그 램브리안 수정 특유의 바코드 무늬들이 성장성이죠.
이런 바커드 무늬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얘는 이제 드물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이렇게 다른 결정들이 옆에 붙어서 나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전시 배치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커드 무늬가 선명하게 잘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표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에몰라이트 중에서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표본입니다. 물론 아시지만 이제 색깔은 뭐 단일 색깔로 나오지만요, 굉장히 그 아이언맨의 그 빨간 색상과 같은 아주 진한 레드 컬러가 아주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색깔이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케이지를 칼크러스로 이제 좀 그 표면이 좀 덮여 있어가지고 더 이제 색깔이 뭐 나오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좀 최대한 좀 온전하게 폴리싱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각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게 되는 대형 에몰라이터 피시스 이렇게 또 한 점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디모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를 보여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특징이 다 담을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진으로 좀 더 좀 상세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한 결정들이 굉장히 또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표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표본은 이제 오로코에 산출되는 모사사우루스 치그나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간 부분이랑 뭐 이제 치근 부분에 한번 부러져가지고 다시 이제 접합을 한 것들을 제외를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 부분을 다른 동물의 뼈를 깎아가지고 보통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붙이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대로 라인이 그대로 이제 조직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하나 어색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혈관이 지나갔던 자리들까지 온전하게 더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해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모사사우루스 치근 같은 걸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저렴하고 어떤 거는 또 굉장히 가격대가 보통 한 10만원, 20만원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둘의 차이점이 이 이빨과 치근을 각각 다른 동물의 뼈나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한 것들을 붙인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발굴된 것 그대로인 것들을 소개를 하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근과 이 치관과 치근이 같은 그 머스사우루스에서 나온 발굴 상태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고가에 또 거래가 되고 굉장히 또 희귀하게 발견되는 부류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사사우루스 이빨 치근화석을 또 수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뭐 이제 좀 가격대가 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렴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기존에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과 특징들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치근화석들을 이렇게 소개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매 한번 좀 소개를 끝내봤고요. 물론 뭐 제가 뭐 다 전부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웬만하면 광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또 아실 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설명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경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저는 루페우스 카페 매니저 오르모토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